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제가 하나 찍었었는데 그 신맵을 하나 찍었었죠. 포레스트 바람의 복내산. 예. 네. 아, 시캠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뭐였지? 타임. 자, 오케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포레스트 복내산, 네, 포레스트 바람의 복내산을 트랙 제가 리뷰할 겸, 예, 이런 트랙이 나왔다 그냥 체험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랭킹 2등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랭킹 1등을 제가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도전 모드로.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편집 없이 제가 과연 몇 분 만에 1등을 찍는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핵튜브가 아마 이제 편집 없이 이거는 그대로 아마 올릴 거예요. 일단 제가 59초 3일까지를 줄였거든요. 처음에는 뭐 1분 5초, 1분 4초까지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58초 9일을 찍었을까 진짜 신기했었는데 빌드를 또 만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는 1등을 가장 빠른 채널에 포레스트 복내산 한번 58초 9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파 한번 시켜볼게요. 빌드도 만들었겠다. 한번 이제 1등 갈 때 됐죠? 인정? 가봅시다. 지금 정확하게 시간이요, 지금 밤 12시 지났고 12시 딱 1분입니다 예, 12시 2분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이건 편집 없이 한번 얼마나 빨리 1등을 찍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드랑 이런 건 다 짜놨으니까 1등만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카트바디는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파츠를 박았는데 오히려 파츠 박은 게 더 안 좋아졌어요, 옵션이.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파츠 이오넥스로 1등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59초 3일이 1등이거든요. 이거 섀도우 이기면 1등이거든요. 가자이. 야, 잠깐만. 이게 한 판당 루치 500원이기 때문에 루치를 많이 아껴야 돼요. 예.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뚠뚜둠. 가자이. 아, 근데 새도 빼고 할까, 그냥? 야, 잠깐만. 감이 이상한데? 감이 좀 이상하고. 잠깐, 레이 좀 맞출게요. 가자이. 새도 떼야겠는데. 새도 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지, 얘들아? 아, 그거 쓸리네. 포레스트 새도를 빼고 하겠습니다. 자, 가자. 58초 9일. 이게 바람의 나라 콜라보로 나온 맵이래요. 아, 느려. 자, 지금 이제 2분 지났습니다, 2분. 20분 안에 찍자, 진짜. 20분 안에 찍어보자.
각이었는데. 아깝네. 까비. 아, 각이었는데 아깝네요. 아, 근데 이거 재밌다. 뭐든지 재밌어야지 좀. 아, 잘해야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까만 불탄 드립니다. 아! 발목 안 되는데. 자, 일단 이따 꼬리 날게요. 네. 자, 2등입니다. 2등 기록. 2등 기록이고요. 자, 섀도우 지우고 1분 00초 26이죠. 2등 기록. 자, 다시 갑니다. 제가 59초 아까 3일까지인가 찍었었는데 충분히 1등 아니에요. 야, 솔직히 파츠만 이거 좀 좋았어도 바로 1등이다. 인정? 지금 노파츠로 하는 겁니다. 노파츠. 가자이! 59초 81이고요. 아, 느립니다, 느립니다, 느립니다. 다시, 다시, 다시. 아, 파츠만 좋아도 1등인데, 바로. 아깝네. 동네사 맞습니다, 이때. 자, 캐릭을 좀 바꿔볼까? 캐릭 이럴 때, 이제 또 한 배짱 타줘야죠. 아니다, 길 타자, 길. 길 한번 꺼내자. 안되겠다. 목을, 목을 떼고. 일단 가자이. 김태칸 오늘 이틀이 1등 찍는다.
아, 베타 개빨랐는데 이거. 와, 미친. 와, 1렙 거의 19초 나왔는데. 와, 20.01이었죠, 20.01. 아깝다. 아, 1렙 베타. 아깝다. 1렙 20.01이었는데. 아, 진짜 빨랐는데. 아, 이거 감속됐어요. 아, 실수했어. 실수만 안 했으면 1등인데, 맞지? 아, 중간에 감속되고 톡톡이도 끊겼어, 맞지 얘들아? 실수만 안 했으면 1등인데. 네, 오늘 기본 파츠예요. 아, 부스터 1mm! 아, 1mm! 1mm 안 쳤어, 1mm. 와, 아깝다. 아, 빌드 어떻게 이게 맞지? 아, 야, 야,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잠깐, 차! 캐릭을 좀 바꿀까? 캐릭 선글라스 끼겠습니다. 안 되겠다. 길에다가 선글라스 씌우자. 야, 길이 선글라스 끼니까 눈썹이 다 보이네. 여기네. 아, 이게 확실히 노파치다 보니까 빡세네. 아, 패턴 느리다. 사실 쇼플이 낫네. 자, 12분 지났습니다. 야, 캐리 은근히 길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정?
하다가 1랩이 19초 8까지 나왔네요. 와, 19초 8때 찍었어야 되는데. 아, 자, 여기 빨간색 밟으면 속도 느려져요. 조심해야 돼요. 1렙이 19.5가 나왔다고? 아닌데? 1렙 최고였다 19.8 아니었어? 확실히 부서를 끊으니까 늦다. 늦지? 얘는 파츠를 하냐고요? 파츠가 없었어요. 아, 캐릭 바꾸겠습니다. 예, 길 마음에 안 들어요. 배치 타자 안 되겠다. 역시 이럴 땐 뭐다? 배치. 이럴 땐 배치를 타줘야 돼요. 태권 배치 어디 갔나? 태권 배치야, 어디 갔나? 배치. 태권 배치 나 없구나. 산타 배치. 야, 배치에 선글라스 끼는 거 존나 희한하네. 아, 느린데 좋다. 베타가 점점 더 안 나오네. 태권 매치 삭제한 것 같아. 와, 북에 1000코인 떴다고? 부럽다. 아, 야, 벌써 20분 다 돼가는데?
끝나? 아, 못 찍은 것 같은데. 와, 1등 찍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땡큐! 유화! 지렸습니다. 정확하게 19분 만에 찍었네요. 와, 정확하게 19분 만에 노파츠 이온 X로 1등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틀에 제가 그냥 리뷰 겸 그냥 뭐 드라이브 한번 하자, 이 트랙 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달려보자 해서 한 트랙이 1등까지 오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레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 근데 부스터 중간에 딜레이 된 게 좀 아쉽다. 맞지 얘들아? 그거 안 됐으면은 한 58.76 나왔겠다.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오닉스 풀파츠 많이 타게 되면 한 57이나 57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57? 57이나 56? 56은 나올란지 모르겠다. 맥스 기록 대략 한 56점 56까지 나올 것 같아. 맥스 기록 맥스 기록 56까지 가나 할 것 같아. 노감으로도 제가 봤을 때 58점 한 초반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빡세게 타면 충분히. 메타가 1렙 때 19초가 나오기 때문에 풍통이랑 좀 더 잘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쭉. 아, 여기 방금 여기 구간이 방금 여기 있죠. 여기서 좀 빙겼어. 맞지? 딜레이 됐어. 여기서 딜레이가 좀 컸어. 처음에 1렙에서 3렙의 마지막에 여기서 쭉 끌었는데 부서가 안 찼어. 그래서 딜레이 되고 이제 썼어. 맞지? 좀 늦었지. 요 구간 좀 딜레이된 것만 없었으면 계속 탄력 붙었으니까 못해도 0.1초 정도는 더 줄였을 텐데. 까비 그래도 1등 찍었네요. 지렸구요. 아, 58.86 0.05초 차네요. 0.05초 차로 1등 마무리. 감사합니다. Let me hear you say, oh, oh, oh.